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아프면 약을, 아플 것 같으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국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죠. 자,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많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많을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아프냐 안 아프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을 보면, 병원의 숫자를 보면 아픈 사람들을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 주변에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또 왔다 갔다 이제 환자들이죠. 그분들 엄청 많습니다. 또 조금 유명한 곳에 가면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 가보십시오. 이거는 병실이 없습니다. 입원실이 없습니다. 대기번호 받고 며칠씩, 지금 아파 죽겠는데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이 많고 많은 걸 보면 아픈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통계를 보면 보통 이제 전체 국민 중에서 한 10% 정도가 아프다 그럽니다. 뭐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적게 아파가지고 이제 치료를, 통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10% 정도가 병원의 아니면 뭐 의료기관의 그런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아예 안 아프다 그럽니다. 뭐 평생 병원에 한번 안 간 사람,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한 10% 정도 있대요. 그럼 나머지 한 80% 정도는 왠지 아플 것 같은 사람, 아플 똥 말똥한 사람이 한 80% 정도라고 합니다. 자, 아플 것 같은 사람이 80%라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죠. 자, 이분들은 간혹 여러분들이 TV에서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특정 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갑자기 그 병 진찰을 하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문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쩍 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아픈 10%가 그 문의를 할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아프기 때문에 이미 자기 병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따로 문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저가 내하고 상관이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원을 찾을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랬든 저랬든 아예 그 프로를 자체를 안 봅니다. 자기는 아픈가 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가느냐? 바로 80%죠. 아플 것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유명한 병원의 유명한 의사가 강의를 하면 그걸 보고 마치 자기가 아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찾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의사들이 강의를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증세가 있으면 가까운 병원과 의사를 찾아서 문의를 해주세요라는 말을 꼭 합니다. 저도 그런 방송을 몇 번 봤는데 마치 뭐 이렇게 정해진 공식처럼 그 말을 꼭 합니다. 그리고 아플 것 같은 80% 사람들은 그분들 말씀대로 병원을 찾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고 문의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뭐 이렇게 몇 등 정도에 갈 정도로 굉장히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확실한 정보로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의료 관광을 다닌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 어떤 의사가 뭐 관절염에 대해서 잘한다더라, 뭐 허리 아픈 걸 잘한다더라, 뭐 어깨 아픈 걸 잘한다 그러면 온 동네 할매가 그걸로 다 갑니다. 할머니들이.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 치료도 받고 저 치료도 받고 다 치료받고 있다가 다음에 또 저쪽에서 누가 잘한다 그러면 또 그 병원으로 갑니다. 또 잘한다 그러면 또 저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병원에 뭐 물론 아프니까 가셨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몰려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음 주에는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치료를 받고 그러면 좀 경제적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의사한테 진료받고, 그 다음에 주사 맞고, 그리고 약까지 타가지고, 약국 가서 약까지 타가지고, 1,000원, 2,000원이면 그게 되니까, 아픈 것보다는 뭐 1,000원, 2,000원 쓰고, 아니 주사 한 대 맞으면
조금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약 먹으면 왠지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닐 정도로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 그 회사에서는 뭐 적자다 어쩌다 막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죠. 근데 일단 할머니들한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천국입니다. 의료 제도에서는 천국이죠. 자, 근데 평생 병원 한번 안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뼈를 쑤시죠. 한 달에 난 병원 한 번도 안 가는데 의료보험료로 몇십만 원씩 이렇게 돈이 나와 보십시오. 뼈를 쑤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병원 거의 안 갔습니다. 그래 너무 어떨 때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를 악물었죠. 이를 악무니까 결국 병원을 가게 됩니다. 왜? 치과를 가게 됐습니다. 치과를.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하더라도 이를 악물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를 악물었더니 치과를 갔어요. 아파요. 아프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갔죠. 그래 가니까 또 좀 유명한 치과입니다. 뭐 거기 의사가 테레비에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아니 그냥 굉장히 친절해요. 막 아주 뭐 구석구석까지 이제 진찰을 다 해가지고 14군데 있는 충치를 다 찾아내고 그게 뭐 좀 이렇게 뭐 잘못된 걸 싹 다 찾아냅니다. 그것도 이렇게 앞에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아니 그냥 이걸 치료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얼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 백 몇십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요 조금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냥 막 오만 것 때만 걸 다 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치과 보험을 들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치과 보험을 넣었는데 아 내가 이거 치과 보험을 한 달에 4만 몇천 원씩 이렇게 10년 넘게 넣었는데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느냐 하니까 한 개도 적용이 되는 게 없답니다. 고스란히 생돈 다 내고 치과 치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지는 말아주십시오. 자,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죠. 아픈데 왜 병원을 안 갑니까? 아프면 병원 가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처방받아가지고 약국 가서 약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아프지 않은 사람들, 아프지 않은 건 아니죠. 왠지 아플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저 말 듣고 뭐 TV에서 유명한 사람 말 듣고 그분들이 병원을 자꾸 가게 되면 오히려 병이 생깁니다. 근데 그 병명 중에서 1번이 뭔지 알죠? 1호가 바로 극정병입니다. 극정병. 괜히 병원에 가가지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뭐 이러다 보면 극정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돼요. 아픈데 왜 약을 안 먹습니까? 병이 나면 약을 먹어야 되죠. 근데 아플 것 같은 사람이 그건 병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난 게 아닌데 아플 것 같은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병이 나죠. 아플 것 같은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괜히 걱정 때문에 밥을 안 먹고 뭐 밥도 먹는 돈 많은 하겠죠. 근데 아프고 그러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저기 위장이 왠지 아플 것 같아. 근데 위장이 아프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지만 위장에 병이 나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지만 위장이 아플 것 같아. 이래가지고 위장약을 먹으면 변비 생깁니다. 자꾸 먹으면 변비. 오히려 변비라는 병이 생겨버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간에 별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왠지 아플 것 같아. 이래가지고 간장약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위장병 생깁니다. 간장약 자꾸 약을 계속 먹으면 위장병 생겨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면 병이 나면 약을 먹어야 되지만 아플 것 같은 사람들은 약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자, 보통 이제 한의에서는 그렇게 하죠. 모든 건 우리 인간의 병은 부족에서 생긴다. 부족. 부족이 바로 병이다. 이제 한의에서는 우리 인체를 이제 5장 6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목, 화, 토, 금, 수로 이제 또 상세하게 분류를 하고 있죠. 저는 뭐 의사나 한의사나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에 관해서 더 자세히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이제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다음에 종편 방송에 보면 뭐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 한번 보고 종편에서 그런 걸
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기가 부족하다. 수기. 아까 우리 인체를 오장육부로 나누고 그걸 목화토금수로 분류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수기가 부족하면 수 기운을 가진 음식을 충분히 먹어주면 수기가 보충이 되잖아요. 그죠? 예. 수기가 부족해서 병이 생기면 부족이 병이니까. 예. 수기가 부족해서 병이 생기면 수 기운을 가진 음식을 충분히 먹어주면 그 부족이 메워집니다. 메워지면서 사람이 건강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화기가 부족하게 되면 그 화기 부족으로 어떤 병이 생겨요. 그러면 화기가 부족해서 병이 생겼다 그러면 화기운을 가진 음식을 충분히 먹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없어지죠. 우리 인체는 잘 먹어주면 네, 자기가 부족한 걸 잘 먹어주면 다시 건강해지도록 그냥 저절로 건강해지도록 만들어진 엄청난 정밀한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플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약을 아프지도 않은데 약을 굳이 찾아먹지 않아도 음식만 잘 먹어도 밥만 잘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 주제 아프면 약을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아플 것 같으면 밥을 먹어야 되죠.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요걸로 해가 요까지 해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